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 벌써 연말이에요. 어떡해요? 벌써 2022년 다 가버렸어요. 시간이 진짜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너무 아쉽고, 원래는 연말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다시 그게 전부 다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연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도 소수를 만나더라도 좀 예쁘게 입고 나가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연말룩이라고 할게 별로 따로 없지만, 그래도 조금 꾸민 듯? 안 꾸민 듯? 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조금 약간 한 방울의 그 멋을 조금 내고 싶잖아요. 그런 포인트로 한번 룩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연말 룩북이에요. 사실 어디 많이 막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라도 우리 기분 내볼까요? 시작해볼게요.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블랙으로 드레스업을 해줬어요. 블랙은 진리죠. 니트에 레더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소재의 변화만 느껴져도 굉장히 센스 있는 스타일링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오버사이즈 코트를 입어줬어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요 그레이 코트를 입어주면 살짝 걸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벨트를 해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줘도 좋아요.
연말에 좀 밝은 컬러를 입어보고 싶잖아요. 레더 버뮤다 팬츠에 올리브 터틀넥을 입어줬어요. 원래 플레어 스커트에 이렇게 터틀넥을 입어주고 이렇게 에코퍼 자켓을 입어줬어요. 약간 쇼키리의 자켓이랑 플레어 스커트가 잘 어울리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진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너무 아쉽게 그냥 한 해가 쭉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연말 분위기를 좀 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도 너무 좋지만 꼭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예쁜 옷 차려입고 기분 전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예쁜 옷 입고 집에서 홈파티를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2021년도 도아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2년 돌아오는 한 해에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저와는 2022년 새해에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